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만들었던 작품들에 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으로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게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2003년도에 두 댄스 시어터라는 무용단을 만들고 처음 외부에 발표했던 작품이 불편한 하나 그리고 내려오지 않기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불편한 하나는 학교 졸업 작품, 학교에서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던 작품을 무용수 3명으로 줄여서 발표한 작품입니다. 원래는 8명으로 만들었던 작품이었는데, 라벨의 볼레로가 제가 아마 클래식 음악을 제 작업하면서 중요한 공부의 과제로 삼았던 작품이고, 내가 모르는 세계에 이렇게 갈수 있게끔 해준 작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졸업 작품 지도 교수님이 안성수 교수님이셨는데, 안성수 교수님께서 학교 저학창 시절 때 이제 볼레로로 작업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안무가 분들이 볼레로로 작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저한테 그랬었고, 저도 스스로 질문했었습니다. 아니, 내가 작품을 한다고 해서 저분들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할 수도 없고, 그런 환경도 아닌데, 근데 저 스스로 이제 또 그런 고민이 들긴 했었어요. 저분들이 왜 이 음악 가지고 작업을 하지? 이 음악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그래서 악보를 사고 음악들을 많이 듣고 하면서, 음악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의 구조를 만든다는 것. 그래서 무용은 추상적인데, 단순히 움직임 하나 두 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움직임의 요소들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전달되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내려오지 않기라는 작품을 소개드리면 제 몸에 조금 관심, 신체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 가지게 됐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작품으로 풀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밸런스, 각 관절이나 또 균형, 그 다음에 역시 접촉 즉흥에 또 영감이 있긴 했었는데, 접촉 즉흥하고 또 조금 다른 면도 있긴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이소영 씨, 안무가 이소영 씨하고 같이 듀엣으로 만들었던 작품이고, 또 해금 연주자인 이꽃별 씨가 음악을 맡아주셨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수직과 수평, 어떤 밸런스 위에 다른 또 무게가 얹어졌을 때이 흐름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컨셉들로 만든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는 텅빈흰 몸이라는 작품의 제목인데요. 일본의 오타 쇼고라는 연출가분, 그리고 또 그분이 쓰신 여러 텍스트들을 읽고 제가 움직임으로 풀었던 솔로 작업입니다. 이 작업할 때, 저 스스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움직임의 흐름, 그리고 저는 이제 무용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무용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보다 저 스스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도 물론 있고 영원히 찾아가야 될 숙제지만, 그래도 텅빈몸 하면서 저 스스로 내 움직임의 흐름이 어느 정도 찾아졌다. 그래서 저 스스로 굉장히 좀 자신감을 준 작업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어떻게 움직임과 호흡을 잘 연결해서, 움직임을 그대로 존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출발했던 작업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스스로 그 전에는 제가 안무를 하게 되면 그 전날 보통 움직임을 다 만들어 갔어요. 왜냐하면 움직임 만드는 게 저한테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용수 분들 만나서 이제 연습하고 이러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또 스튜디오도 빌리고 이래야 되니까 다 만들어 갔는데 이텅빈 흰몸이라는 작업 하면서는 즉흥으로 움직임을 만들거나 또 움직임의 흐름이 제몸 안에 많이 들어와서 이 작품 이후로는 움직임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전처럼 들이지 않아도 조금 더 수월하게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게 저를 단련시켜 준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제7의 인간이라는 작품인데 2010년에 엘지아트센터에서 했던 작품이고요. 존 버거의 제7의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유럽의 이주 노동자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인데 번역본인데 그 안에 사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시, 때로는 기록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글들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줬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또저 역시 짧게나마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조건에서 생활하게 되는 심리들 또그 환경이 만들어내는 신체들 이런 것들을 그 제7의 인간이라는 책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사회적인 메시지들도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몇 가지의 클래식 음악들을 선정해서 그 음악에 맞게 움직임들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의 인간은 그 당시 약한 3개월 정도 리서치하고 연습했던 기간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됐던 작품이고, 또 참가했던 무용수 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안무가인 제가 가고자 하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 방향을 너무나, 헌신적으로 따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리서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던 작업이고 또 굉장히 즐겁게 힘들었던 작품이어서 또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 기억, 그다음 중요하게 남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작품은 이제 2011년에 국립현대무용단에서 홍승엽 단장님 재임 시절이죠. 안무가 베이스캠프라는 프로젝트에서 발표했던 시간은 두 자매가 사는 서쪽 마을에서 머물렀다. 작품 제목이 좀 깁니다. 에피소드가 있다면 시간, 그다음에 두 자매, 그다음에 서쪽 이세 가지 단어를 집어넣어서 제목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주변 분들 그리고 해주셨던 공영선 씨, 김지혜 씨한테 이렇게 짜장면 하나를 걸고, 너무 저렴하죠. 하나를 걸고,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김지혜 씨가 이렇게 잘 엮어주셨어요. 그래서 작품 제목이 좀 긴데,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재미난 스토리, 이집트 신화 중에 하토르라는 여신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어서, 뭔가 제목을 듣거나 제목을 이야기했을 때 간단한 줄거리나 서사가 떠오르는 제목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라벨의 현악사정주 F장조를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이 음악을 선택하고 이 작곡가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 당시 저 스스로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뭐 과거와 현대 혹은 뭐 전통의 재해석 이런 것들의 연관성들을 찾고자 하지요. 저 역시 서구에서 격변했던 시기에 자기 작품들을 창작했던 작가들이 어떤 고민들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작품을 풀어냈을까, 이렇게 좀 짐작했고, 그런 시기에 살았던 음악가, 작곡가를 좀 찾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벨까지 올라가게 됐고, 또 극장이 자유소극장이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큰 편성보다는 실내악 편성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중주를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또저 스스로 극단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전통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배우긴 했지만, 한 번도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사라든가 장례라든가 이런 상장례에 관련된 구성이나 형식들에 대해서 탐구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하면서 여러 가지 공간의 구조, 혹은 동선, 위치에 대한 구조들은 그 구조를 좀 가져와 보자, 라고 해서 그 형식들을 좀 탐구하고 공부하게 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그 다음은 후가. 이 작품은 LG아트센터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공동 제작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바하의 이제 후가로 만들었던 작업인데, 저한테는 아직 극복해야 될 작품이긴 합니다. 부족한 장면들도 많고, 또 현대무용 하시는 분들과 발레 하시는 분들이 함께 출연해 주셨는데, 장면에 따라서 이분들이 가진 장점이 드러난 장면도 있었지만, 또 무리하게 엮여서 섞이지 않았던 장면들도 또 있고, 그렇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공부가 됐던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악의 구조하고 다르게 시간을 계속 서로 쫓아가면서 보완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렇지만 몇 장면들은 동선이나 위치적으로 제가 참 마음에 드는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조금 발레하시는 순수하게 발레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현대무용 혹은 순수하게 한국무용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질감이 조금 더 같은 분들 혹은 시간이 더 있다면 서로 전공이 섞이더라도 하나의 질감을 조금 잘 끌어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완성해보고 싶은 그러한 늘 마음속에 언젠가 다시 채워보리라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심포니 C, 재작년이죠? 안성수 단장님 계실 때 픽업 스테이지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쓰리 스트라빈스키라는 큰 타이틀에서 공연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역시 스트라빈스키의 심포니 C가 가지고 있는 큰 음악적인 구조를 잘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생각했던 작품이고, 또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잠시 여행을 좀 했었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본 여러 풍경들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녹아져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작품 보면 이렇게 몇 악장들은 음악이 한 1분 정도, 40초, 이렇게 먼저 시작되고 빈 무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심포니 C가 많은 사람들이 자주 듣는 음악도 아니고 또 자주 연주되는 곡도 아니기 때문에 음악을 잠깐이라도 관객분들이 먼저 듣고 음악의 분위기를 느끼고 나서 무용을 보신다면 음악으로부터 출발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밸런스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음악들만
짧지만 음악들만 순수하게 좀 들을 수 있는 장면들을 조금 뒀던 것 같고, 이 작업은 가능하면 음악도 즐기고 움직임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 있긴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습니다. 사실은 소개했던 작품들 말고도 저한테 굉장히 큰 기억, 그다음에 앞으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토대가 되는 작업들이 많은데,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